자, 여러분, 이제 해안가에 이런 벽 쪽에 되게 도둑개나 이제 개 종류가 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데 이 벽에 보시면 이제 도둑개가 좀 있을 겁니다.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잠시만요. 여기 한 마리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저쪽에 이제 한 마리 도둑개가 있습니다. 와, 이거 도둑개 처음 잡아봐요. 근데 여기, 오, 뭐야, 뭐야. 흐아. 그래, 나와, 나와. 가라. 잡았다. 와, 오, 물어. 와, 여러분, 저제첫 도둑개입니다. 와, 이렇게 또 잡는구나. 우리 지금 농개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도둑개까지 잡아버리네. 아, 예쁘다, 색깔. 자, 그럼 이제 빨리 농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와, 이거 다 갯강구예요, 갯강구. 와, 미쳤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찡그러워. 자, 여러분, 붉은맛 농개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오, 안 돼, 들어갔어. 잠시만. 여기 있거든요? 여기 들어왔는데. 자,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잡는다 했었는데. 에이? 안 돼! 들어갔어. 영원히 안 나오니, 설마? 아, 여기 지금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아, 여러분, 이거 암컷 잡았습니다, 지금. 농개의 암컷입니다, 이게. 와, 제가 이따가 씻어서 좀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이것도 농개 같은데? 괜찮네? 응? 이것도 암컷이다. 이것도 농개 암컷. 제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잡힌 것 같습니다. 오, 수컷 나왔다. 와, 크기는 그렇게 안 큰데, 지금 바로 농개 수컷입니다. 야, 진짜 첫 번째 농개. 아,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대충 요령을 알것 같아요. 이거는 흰발은 아니고 지금 붉은발인데, 흰발은 제가 이따가 좀 관찰하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호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두면,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씨, 개쩌렁이 진짜 많다, 근데. 이게 다 먹인가 봐요. 뭐야, 여기 한 마리 나왔었어. 오, 얘좀 크다. 공격하는데요, 얘? 괜찮냐? 와, 여러분, 붉은발 농개입니다. 이제 이게 서산 지역 쪽에서는 이제 황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 붉은발 때문에 황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로 게장 같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제 조금 하얀색들 있죠? 저게다 흰발 농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저게다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흰발 농개입니다. 제가 살짝 가서 한번 볼게요. 다 움직일 거예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저게 무슨 동맹인 줄 알았는데, 진짜 흰발 농개예요. 와, 보호종인데도 이렇게 개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다 흰발 농개예요, 저 흰색. 여기도. 다 흰발. 도망가지도 않아, 무슨. 와, 붉은발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저것도 다 흰발 아니냐고. 와, 여기 흰발. 수백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다 흰발이잖아, 저거. 저 보세요? 다 들어갑니다, 이제. 후, 하나 이렇게 다 들어가요, 여기. 얘 봐라, 얘. 계속 못 들어간다. 얘 보세요. 계속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아, 제 발보다 커가지고 숨으려다 지금 못 숨은 것 같습니다. 살짝 구해줄게요,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이제 흰발농개라고, 저기 농개보다는 좀 작은데 여기 발이 완전히 흰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겨서. 자, 이 친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와, 싸운 거 봐. 오. 이 친구는 이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자, 잘 가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농개를 한번 사육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단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크랩을 찾아보는 도중에 농개를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책으로만 보던 개체라 진짜 제가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관찰할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 됐지만, 여러 지인분들의 이제 조언으로 제가 드디어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생체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막 갯벌을 다니고 어디 바다를 다니고 했었지만 생체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신기했고요. 사실 뭐 이거보다 더 큰 개체들도 있겠지만 진짜 이 정도 개체도 저한테는 완전 신기하고 새로운 느낌입니다. 이제 이 개체는 붉은발 농개라고 하는 종류인데요. 바로 농개의 특징은 집게가 한쪽에 이렇게 큰 건데, 이 큰 집게가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게 바로 붉은발 농개입니다. 제 영상에서 보았던 그 흰발 농개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잡지 않았고요. 근데 이 붉은발 농개는 이제 저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마리
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붉은 발 농계 자체, 농계 자체의 사역 정보가 국내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정보가 많이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사육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갈 계획입니다. 이제 뭐 오늘 대충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좀 해주고 앞으로 이제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제 또 배워나갈 거는 또 배워나가서 농계들에게 아주 적합한 서식지를 한번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뻘이 너무 부족해서 와 제 통을 좀 옮겨줬어요. 자 일단 이렇게라도 일단 만들어줬고요. 이제 한쪽에 물을 놓을 장소를 좀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영장 같은 느낌? 일단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골고루 펴주고 와 진짜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네요. 자 일단 완전 간단히 만들어줬습니다. 자 일단 조만간 그러면 이제 요 바닥재를 대신할 걸 좀 시켜줘야겠네요. 자 이제 해수염을 좀 푼 해수를 이제 좀 뿌려줄게요. 한 이 정도면 되겠죠 뭐.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보통 갯벌에서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컷 농개 친구를 이제 투입해 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일단 여러분 처음이라 좀 어리둥절하는 것 같은데 좀 적응한 다음에 이제 먹이도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는 보통 야채를 갈아서 주거나 그리고 사료 같은 걸 좀 으깨서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라인 시림프 같은 것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농개를 잡고 농개를 사육 세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이라서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농개 키우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팁 같은 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더 찍고 그리고 근황 같은 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